어울리지도 않지만 무겁기까지 합니다. 정말 정말 특이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기타로 왜 이걸 하지 시리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그 분들도 분명히 하드락 기타로 메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블루스 기타로 메탈을 블루스 기타로 하시고, 메탈을 하시고 네,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분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네, 네. 그러게요. 일단 재즈 마스터란 이름부터가 잘못됐고요. 예, 그렇죠. 예. 아, 정말 루트 없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네. 아, 팬더 USA 짐 루트 재즈 마스터라는 정말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낸. 야, 이거는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짐 루트 시그네처들이 항상 예의가 많았던 게 뭐냐면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체와 엔진의 그 조합이 이거 완전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삐그덕거리는 매력이 짐 루트 시그네처의 가장 큰 사운드 특징과 매력이 아니냐. 뭐 이런 항상 논란이 분분하게 일어나 있었는데 이게 재즈 마스터까지 오니까 약간 이제 저희도 같이 판단의 기준이 약간 없어지는 좀 느낌이 들어요. 스트라토캐스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짐 루트 시그네처 중에서는 가장 이제 뭐랄까 충격이 없는 그런 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뻐. 보면은 그냥 그거 짐 루트 시그니처지 뭐 저게 뭐 저런 기타 있어 맞아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 라이브를 제가 이제 이 음악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네. 이상을 좋아하진 않는데 네네네. 그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이 친구가 이제 이걸 들고 치는데 확실히 그 세컨 기타는 저희가 듣는 사운드예요. 중중중중 이게 나오는데 예온 예 이제 이걸로 멜로디를 치는데 갑자기 소리가 좀 다른 그렇죠. 다른 아이가 나오는 느낌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조화가 또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위화감과 약간의 특이한 어떤 어울림과 네, 여러 가지 감성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게 아닌가. 짐 루트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던 것 같은데 좀 여기서 가장 좀 발을 좀 멀리 내디던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짐 루트도 어쨌든 팬더를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갈래야 갈 데도 없어요, 이제. 여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끝.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끝에 이상한 짓이죠, 재즈 마스터가.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없어요. 더 갈 데가 없죠. 팬더에서. 뭐가 있지? 재규? 아니, 재즈 마스터가 재규 이제 이상 갈 데가 없죠. 더 이상 갈 데 없어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다 통기타 왔어요. 나오려나? 통기타? 네. 통기타 들고 이제 뭐 메탈 솔로 치면 이제 예. 나온 끝까지 간 거. 파라마운트 가지고 예. 이제 예. 픽업 따라 가지고 치면 예. 아, 짐 루트구나. 그렇습니다. 가격은 229만 원이고요. 전장 104cm에 두께가 40mm고 12프렛 뒷둘레 72mm인데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게 바디가 뭘로 만들었대요? 여기 쇳대를 놓지 않았어요. 네. 지금 바디가 마호가니 바디인데 중간에 철근을 심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만큼 기타로 네. 수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최영희 선생님처럼. 예. 그분의 근데 또 이렇게 또 피지컬을 보면은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마호가니 바디입니다. 넥은 메이플 모던 C 쉐입 넥에 지판에 네.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디럭스 스태거드 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 머신에 너트 너비는 42.8mm 신세틱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은 또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 적용되어 있어서 12인치에서 16인치까지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에서 405mm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레스는 22 점버 프레스입니다.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로 네, 일반적인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EMG 816 네,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원 볼륨 무톤. 그렇죠. 마스터 네. 볼륨의 3웨이 픽업 셀렉터, 6 세들 스트링 스루 바디 스트랩 블락 스타일의 세들이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무게를 저희가 엄청 간단하네. 네, 써 놨는데 네. 과연 이건 예측이 안 돼요. 일단 엄청 무겁긴 할 건데 네, 무게 4.48457이 4.48572. 네. 네. 은총 씨랑 저랑의 약간 접전이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이기지 않을까? 그런데 기대를 선생님이 해봅니다. 이기시면 아 이거 와 이야 이거 와 이거 사사 사사 진짜 정말 기타에 어울리는 네 오 진짜 사사 역시 전장 104 무게 444 역시 악마의 음악을 아, 악마의 음악 악마의 사람, 기타네요. 네. 이 사람 동양 사람이구만. 야 이거 확실하네요. 전장 104 무게 두
무게 444, 두께 40. 네. 4로 점철된 기타. 네. 짐루트의 재즈 마스터 신청하면서 다 해봤고요. 바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볼게요. 네. 아니, 톤이 또 설득력이 없는 톤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이음제 멋있는 톤이 나와요. 어, 재즈 마스터. 그러니까 애초에 나오고. 왜 재즈 마스터야? 네. 맞아 이게? 어우 쎄. 네. 어우 말끔하긴 말끔하네요. 네. 말끔하네. 펜더 게인. 아, 연주하기엔 편하네. 네네네. 자기도 약간 짐 루트화 되어가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얘가. 이런 건가요? 아, 좋아요. 네. 근데 왜 팬더 재즈 마스터 갖고 이걸 하고 있냐고. 그렇죠. 라는 느낌인 거죠. 사실 지금 저희가 이 기타를 왜 이걸 하지 시리즈를 세 개를 지금 연속으로 보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사운드만 가지고 예상을 했을 때는 이름을 하나씩 땡기는 게 어울려요. 지난 시간에 게 사실 재즈 마스터 같은 소리가 나고 아, 맞아. 그리고 이게 사실은 레스폴 커스텀 아우픽 같은 소리가 나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첫 시간에 했던 저게 익스플로러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름과 사운드가 어울리는 걸로 치자면. 네 그렇게. 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조합이 아, 아닐까 싶네요. 너 기타 뭐니? 아, 나 재즈 마스터야. 어 재즈 마스터야. 어, 뭐라고? 팬더 USA야. 어. 어. 너 녹음한 게 그거라고? 그렇죠. 굉장히 음악 뭐해? 메탈. 어. 무슨 메탈? 데스 메탈. 네. 굉장한 위화감을 어. 줄 수 네. 있죠. 네. 재즈 마스터. 야,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참 모르겠네요. 근데 확실히 녹음 때 사운드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아, 이제 그 장르에 정말 특화된 소리가 나오는데 뭐랄까 무슨 뭐 어떤 위화감이라 그래야 되지? 무슨 약간 김초롱 할아버지 약간 예, 이런 느낌의 위화감이라 그래야 될까? 뭔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이 역할이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름 빼고 브랜드 빼고 하나하나 분리해서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멋있는 사운드이기는 해요. 예. 예. 이렇게 사운드 궁금하실 테니까 이제 초롱 씨의 연주를 듣고 와야 되는데. 초롱 씨. 네. 초롱 씨 연주. 네, 초롱 씨 연주. 네. 은정 씨가 이번에 지난 시간에 이제 버즈비 메탈 130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버즈비 메탈 160이라는 네. 신곡을 또 네. 네. 좀 더 빨리 달리는. 네. 느낌으로. 재즈 마스터를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네. 재즈 마스터를 위해서 버즈비 메탈 160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손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어, 팬더 USA 재즈 마스터로 연주하는 버즈비 네, 메탈 160. 네. 잘 듣고 근데 이게 재즈 마스터 소리가 좀 나긴 나 어디서. 뭐 이렇게 왜 어울리지? 어디서 조금 나요. 아, 예, 어디서 약간. 네. 아무래도 이게 그 팬더에서 지향하는 뭐 이게 나무 조합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서 지향하는 나무 조합도 아니고 마호가니야. 그러니까 근데 얘가 마호가니긴 한데. 네, 그래도 쉐입도 네, 있고 뭐 그런 네.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죠.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의미가 네. 있는 네, 기타이긴 네, 합니다. 네. 어쨌든 은총 씨가 연주자 입장에서 이거 되게 괜찮다고 지금 해주고는 네. 있는데 은총 씨도 지금 머릿속에 이게 자꾸 복잡하죠. 이게, 네. 어,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내 인식으로선 뭔가 약간 이해가 안 되면서도 네. 손은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괴리감에 지금 약간 사로잡혀 계신. 근데 정말 치기는 편해요. 네, 그러니까 플레이감도 좋고 네. 소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주 좋은 기타. 네, 네 그런 네. 느낌인 거죠. 네, 아쉬운 게 있다면 암이 없다는 거. 암이 없다는 거. 네. 좀 뭐 톤이 하나라는 거. 네, 네. 뭐 볼륨 하나 있고. 볼륨 하나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용도는 명확하지만. 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용도는 명확하지만 너무 명확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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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평 드리면 너 보기와 되게 다르구나. 네. 아 이게 근데 또 여기서 또 그런 게 보기와 다른 보기와 보기에는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상과 다른 건가 들은 것과 다른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 혼란에 네, 지금 다 지금 뭔가 접점을 못 찾고 있는 네. 그런 건데. 이 모든 악의 근원은 재즈 마스터입니다. 팬더에서 이 이름만 재즈 마스터가 아니었어도 다 풀리는 거야. 팬더에서 그때 당시 50년도 때 재즈 마스터라는 이름만 안 나왔어도 이 기타계의 한 30% 정도의 그런 혼란이 사라졌을 거야 역사에서. 그냥 마스터라고 어, 했었지 마스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 재즈 마스터라는 장면에서부터 이 20세기를 관통하는 이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짐 루트가 날개를 다는 거죠 혼란. 그러게요. 나는 재즈 마스터 같고 이렇게. 그렇죠. 강한 사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보면은 아주 좋은 메탈용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점수 드릴게요. 229만원 가격이 뭐 세긴 합니다. 어 229만원 네 가격이 세요. 여기서 이제 가성비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인 의견 차이는 나겠네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소닝 지몇 대면? 이야 이거 난리 났네요. 서로 다들 지금 네. 네. 6, 7.5, 8. 야 우리 처음에 뇌싱크로 시작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이거? 야, 세 번째 시간 만에 갈 길을 다들 네, 잃었습니다. 다 그러네요. 네, 팬더 USA 짐루트 재즈 마스터 6점, 7점, 8점을 받으면서 어, 한 줄평도 이상하고요. 어, 네. 어떻게 요약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기타. 네. 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소리가 아,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아, 생각보다도 아니고 듣기보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보기보다도 아, 아니고 외관을 생각하시고 와 저건 막 악마의 소리가 날까?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약간 그 아쉬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아쉽다는 부분들 뭐 암이 좀 없다는 거. 이건 이제 플레이상의 이제 문제니까. 근데 소리는 네. 좋은 거 같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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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좋은 거 같은 게 아니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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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네. 딴 거 다 빼고 짐 루트만 보세요. 아, 네. 짐 루트만 딱 보면 돼. 네네. 딴 거 눈에 싹 정리하고 짐 루트 그 소리가 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229만원 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자 이렇게 네. 우리 어려운 시간을 지금 네. 네. 잘 뚫고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용도도 명확하고 헷갈리지 네. 않는 기타 아이바네즈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기타 짐루트 재즈 마스터 같이 보셨고요. 저 쉘 저 하드 쉘도 되게 멋있어요. 네. 네. 네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좋아요. 네, 저희가 지금 횡설수설해서 그런데 야 이렇게 답안 나오는 리뷰 네. 진짜 오랜만이다. 그 저, 전달이 잘못될까 말까 걱정. 네, 네, 소리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네? 편안한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